골로새서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도 가까이 있고 골로새 교회도 가까이 있는데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은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연합하여서 또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서 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에 이끌리지 말아라. 헛된 그런 속임수 같은 철학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의 전통에 이끌리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모든 권세자들로부터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나 또는 형식주의에 이끌리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런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처럼 이 머리를 온전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에 이끌리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단의 교훈은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은 그것은 유익이 조금도 없다.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국회 서기를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그런 사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조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이단 사설에 이끌리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항상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oul.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a cross my burdens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